좋아요, 구독! 그래서 W자와 M자, 이게 바로 하모닉 패턴을 이루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패턴의 형태인데요. 바로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가틀리 패턴의 기원에서 말씀드렸듯 그 당시에는 형태밖에 없었고 X, A, B, C, D라는 지금의 하모닉 패턴과 같은 점이 없었어요. 이 형태는 지금 현대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과거의 형태에 점을 붙인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에서는 X, A, B, C, D 이렇게 다섯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X, 이 X는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X는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를 하였고요. 나머지는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지금 구성이 삼각형의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도 하나의 삼각형. 그리고 나머지 A, B는 C, D 여기도 삼각형이 두 개가 모여있는 형태로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 또 하나의 큰 삼각형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도 하나의 또 큰 삼각형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도 삼각형이 붙을 수 있고 계속 삼각형이 붙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삼각형을 바탕으로 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모닉 패턴의 기본 형태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X, A, B, C, D였는데 X와 A, B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삼각형 그리고 A, B는 C, D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나눠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AB가 지금 공통되는 변의 구간이죠. 그러면 ABCD 이 패턴에 하나의 X점을 붙인 형태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XABCD인데 AB는 CD 패턴에 X점이 붙은 형태 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기본 비율, 보통 B점은 기본 비율, 되돌림 비율로 이루어져 있죠. 0.618, 0.786 이런 비율들이 있을 때 요 되돌림 비율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삼각형에 이러한 AB는 CD가 붙은 형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모닉 패턴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A, B는 C, D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모닉 패턴에서는요, A, B는 C, D 이 패턴을 꼭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모닉 패턴으로서 어떠한 구조를, 형태를 갖추었다라고 하려면 A, B는 C, D 이 형태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A, B는 C, D 패턴이 하모닉 패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모닉 패턴을 이루고 있는 필수 구성 요소, 최소한의 기본 조건으로 A, B는 C, D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10번 정도를 강조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바로 이 눌림목 자리 여기에서도 하나의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틀리 패턴의 기원에서 나타난 그 주식시장의 이익
가틀리의 책에는 형태만 남아 있었고 X, A, B, C, D라는 점이 없었고 이 부분은 하나의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라는 이 구성, 도형이 하모닉 패턴을 이루고 있는 기본 도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X, A, B, 그리고 이 A, B는 겹치는 구간이죠. 그리고 기본 도형은 삼각형. 기본 도형 삼각형의 가장 기본은 여기가 0.618 또는 0.786의 기본 비율을 가지고 있는 형태. 이 형태가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A, B는 CD 패턴이 더해진 형태.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A, B는 CD 패턴에 X점이 추가된 형태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 B, CD 패턴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A, B는 CD 패턴이 하모닉 패턴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고 그리고 꼭 포함해야 하는 패턴이라면 A, B는 CD 패턴이 무엇인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A, B는 CD 패턴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나왔어요. 1935년 주식시장의 이익이라는 해럴드 가틀리의 저서입니다. 이 저서에서는요, 추세선의 실질적인 사용, 이 저서는 하모닉 이론을 다룬 저서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기술의 어떠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이론 자신의 어떤 노하우를 담은 책인데요. 거기에서 하모닉 패턴 파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추세선의 사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추세선의 실용적인 실질적인 사용 방식의 한 파트 거기에 293페이지에 나온 바로 이 그림 한 장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바로 A, B는 CD 패턴의 기원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함께 살펴봅시다. 이 파트에서 가틀리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추세선의 실질적인 사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 평행선, 추세 채널 내에서 이 평행 채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래서 추세선과 평행선, 추세선과 평행 채널 이런 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함께 살펴볼게요. A에서 B까지 주가의 흐름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B 지점에 뭔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B 지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C 지점으로 되돌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업트렌드 라인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A와 C, A와 C를 이어서 이렇게 쭉 긋고 여기에서 B점, B점에서 지금 하나가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그어보자는 거죠. 그어보자. 그러면 이 다음 이 평행선이, 이 추세선이 평행 채널이 만나는 이 D점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추세선을 상승할 때는 아래쪽에서 먼저 이렇게 각을 잡고 그리거든요. 그것까지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추세 채널을 상승할 때에는 아래선을 기본으로 두고 위를 쌓거든요. 그래서 A와 C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B점을 잡을 수 있고 거기에서 D점, 고점이 도달을 하는데요. 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바로 셀링 포인트, 매도 포인트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D점에 도달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되돌림을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주가가. 여기에서 일단 팔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팔지 않고 조금 더 봤다. 그러면 추세 채널의 하단에 가까워지고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이 지점에 도달했으면 이때 여기에서 if라는 개념이 나오죠. 만약에 여기를 이 채널 하단을 관통하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사라. 다시 사면 된다.
그리고 여기를 관통을 한다면, 뚫고 내려간다면 팔아야 한다라는 게 이 그림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파는 포인트가 여기가 한 번이 있고 여기가 한 번이 있고 여기에서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 채널의 중요성, 그리고 추세선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구독!